채빈이가 오늘 21기 연습. 아까 숙제 보낸 건 확인 봤는데 제대로 했나 한번 볼까? 오케이. 제가 일을 좀 좋아해서요. 딱한 번만 했네요. 내수 잘했죠? 크랙. 선생님, 크랙 원래 딱인데 깡이라고 해도 되나요? 예, 마음대로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읽어요, 아니면 읽고 뜻말이에요? 또 말해야죠. 둘다 해야죠. 크랙. 크랙. 깡. 깡딱. 오케이.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한 선수가 그 공을 칩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What? 바로 영어로. 치다. It's 에? Is hit? 에? No. It's player hit.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What is 가 아닌 것? 누가? 선수가 친다. 누가? 어플레이어가 뭐? 히트. 히트한다.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에스. 응? 원래 히트 아닌가요? 에스 왜 있죠? 그러게. 응? 히시 치던데 왜 히시 뒤에 S가 왜 있지?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공을 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공들을 쳐서 그렇다?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공들을 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공 많이 쳤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What do player hit? 그리고 얘는 왜 없어지는 거야 도대체? 없어지는 이유를 좀 얘기해 줘 봐. What is, what do a player hit? 이렇게? 아, 두 아닌 것 같은데, What is your player hitting 것 이렇게? 같은데요? 예.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is. 비동사 is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나는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넌 보이나 봐. 예. 어디 여기에 is가 있는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에 is가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 is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건가? 아니. 어? 히스의 뜻이 뭐냐, 채빈아? 치다 때리다 그랬어. 그럼 무슨 시냐? 다시 그거 했어. 그거 더워 봐봐. 그러면 여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다시 하다시 중에서 뭔데? 두 두야? 하나씩 두인 이유? 아 더즈 어? 하다시 두인 이유를 좀 설명해봐. 누가 한 선수가 뭐 한다? 친다. 이렇게 되겠어. 하다시 두야? 아니요, 더즈. 응? 그럼 왜 하다시 더즈인데?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더즈라 해야 되는데? 히시 이시 아니라서 아닌데. 그러면 나는 간다라는 거 한번 해봐. 나는 간다를 영어로 표현해봐. 아이고. 그녀는 간다는. 시고. 이렇게? 히 그는 간다는. 히고 우리는 간다는. 위고 위알고 히즈고 위알 공고. 그들은 간다는. 데이얼 고 이렇게. 고의 뜻이 뭐야? 그럼 무슨 시야? 하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간다는 이렇게 표현해? 그럼 얘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아하.
우리는 가다 이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가다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니요. 그들은 가다 있다 이럽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러면 이때는 비동사 안 쓰고 이때는 비동사 쓰는 게 뭐 어떤 이유인지 얘기해 봐. 아, 잘못 넣었어요. 나는 좋아한다는 뭐야? I like. 그녀는 좋아한다는? She likes. 그럼 그녀는 간다는 뭐가? 뭘까? She is go. She is go야? 아니요. 그 뜻이 뭔데? 갔다. Like의 뜻은? 좋아하다. 무슨 시야? 갔다. 그러면 그녀가 간다라는 표현이냐 그녀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응? 비동사야? 뭐 비동사 하고 싶으면 비동사 하고 뭐 오늘은 비동사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야? 아무 규칙도 없이? 아니야. 어? 아니야. 도대체 뭘 배웠냐? 어? 히스의 뜻이 뭔데? 때리다. 응? 치다, 때리다. 그러면 성격이 go나, like나, 네. 같은 거 아니야? leave나. 네. 어? 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내가 친다 하고 싶으면? I hit. 그럼 그녀가 친다 하고 싶으면? She hits. 그럼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두. 이거는? 더즈. 왜 여긴 둔데? 히시가 아니라서 뭐 히시가 아니면 S 붙여야 된다며 아니요 어? 아까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니요 어? 이거는 이거는 안 붙여야 된다며 히시 이시면 안 붙여야 된다며 아니요 왜 거꾸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뭐 한두 번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여기 누가 친대? 한 선수가 친대. 만약에 이 한 선수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a play는 뭐가 되는 거야? he 가 되는 거고 만약 여자라면 he 그럼 하다시 속에 뭐 들어가 있어야 돼? 더즈 그러면 한 선수가 친다라는 표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겠냐? 하다시 더즈 그럼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어? what does a player hit?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A player hit 치더 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즈 이 이유는? 이시라서 응? 그 하다시의 동작을 하는 사람을 주어라고 하는데 주어가 안만 길어봤자 뭐야? 히 아니면 시겠지 그러니까 히 뭐 어? 아까 전에 네가 카드 어? 히신데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서 이거 지워야 된다며 아니요 뭔 소리 합니까 도대체 여태까지 뭘 가르쳤는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 bad falls to the ground 똑바로 다시 좀 읽어볼까요 A bad falls to the ground A bad falls to the ground 내 뜻은 그 방방이가 떨어집니다 땅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 방방이야? 한 방방이 오케이 to the grou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where 좀 들리게 얘기해 주세요. 왜요? 난 뭐? Where does the pearl? 너 모르는구나 지금 뭔가를 이런 게 어딨나? 도대체 얘는 왜 사라지니? 나 설명 좀 해줘봐. 아 까먹었어요. 어? 그냥 뭐 별거 아니야? 아니요. 어 그냥 네가 쓰고 싶 오늘은 쓰고 싶으면 쓰고 그 다음 날 쓰기 싫으면 안 쓰고 뭐 이런 거 네 기분대로 하는 거야? 아니요. 규칙은 없어? 아니요. 어?
그래서 뭐? Where does a paper?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a paper? 그랬더니? A paper to the ground. 뭐라고? A paper to the ground. 어디 투는지 아직 모르겠어. 내가 뭐라고 왜 했는지 모르겠어. S.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 paper is to the ground.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a bat fall? Where does a bat fall? 했더니 A bat falls to the ground. 그냥 그 a bat fall 하면 돼? 네 기분이야? 아니요. 어? 그냥 나는 오늘은 a bat fall 하고 싶으면 a bat fall이고 그 다음날은 a fools 하고 싶으면 fools야? 아니요. 기분대로 하는 거야? 아니요. 규칙을 내가 왜 가르쳐 주냐?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더즈. 어? 왜 더즈인데? 하다시란 얘기는 안 했는데요? 하다시 왜, 더즈. 왜 하다시 더즈인데? 누가 떨어지는데? 방방이. 어? 누가 다 해서 누가를 주어라고 하고 예. 문장의 주인이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주어가 뭐 어땠는데? 누가 어 배시 뭐 한다 폴리스 한대요. 그래서 뭐 한번 길어봤자 뭐야 이거 여기에 왜 is 같은 거 왜 안 써? A bed is for 하지 왜? 어? A bed is for 안 하는 이유는 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면 얘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겠지. 예. 왜 필요가 없는데? 더즈.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방망이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대. 예. 근데 여기 is가 왜 필요 없을 것 같아? 폴이 하다시라서. 폴의 뜻이 뭔데? 떨어지다. 떨어지다라는 표현이니까 얘가 필요가 없다고 도대체 무슨 쓸모 뭐 이다 있다라는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비동사 아니라고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쓰면 된다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 만약에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면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펄링 아니 문장으로 좀 얘기하면 안 돼? 뭐 베이비 토크 하냐? 아니요. 맘마 빠빠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어? 문장으로 얘기하라고요. A bad falling to the ground.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 Falling이 아닌가요? Falling의 뜻이 뭔데? 떨어지는 중. 또는 떨어지는 것.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도대체 뭐냐? 얘 뜻이 뭐? 떨어지는 중이다야? 어? 아니요. 떨어지는 중이다, 떨어지는 중인이야. 중인. 이거 뭐 하다시가 무슨 시대했다고 얘기하냐, 내가. 뭐 떨어지는 중인 방망이, 떨어지는 방망이 어떤. 무슨 시대했어. 어? 그러면,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방망이가 떨어지는 중인이 아니고 중이다. 어? 너 방망이가 떨어지는 중 네가 지금 써놓고 방망이가 떨어지는 중인이지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 중이다야 아 어?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떤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다 그럼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너 지난 시간에도 했어 나의 아빠는 누워있는 중입니다 어? 그때 안 해가지고 내가 혼내주고 얘기했잖아. 어? 그녀는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가 뭐였어? He going to her. 어. 아, 뭐였지? 환장하겠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방법을 내가 너한테 뭐 처음 얘기하냐? 아니요 300번은 얘기했겠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방법이 뭔데?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냐? I'm happy. 해피 뜻이 뭔데? 행복한. 그럼 얘는? 엠 해피는 무슨 뜻이냐고. 행복하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뭔지 대답 좀 이제 해주면 안 되겠어? 비동사. 어? 무슨 씨 앞에 뭐? 비동사. 어떤. 무슨 씨 앞에 뭐? 어떤 씨 앞에 비동사. 그냥 방망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중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A bed is falling. 뭐 a bed is falling야? Falling. 너 이거 진행형이라면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어? 했어요. 그때 비동사 안 써갖고 나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똑같은 설명 뭐 300번 해서 안되면 400번 해야죠 뭐. 그래서 그다음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예, 뜻은? 그 관중이 환호합니다. Hey, the crow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oes cheer? Hey. 얘가 원래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근데 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떻게 물어본다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얘가 타놓고 가려면 얘를 타놓고 가야 되는데 얘 묻는 문장인데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인데 감히 does가 who를 어떻게 타놓고 가? 어? 너 아빠 막 타놓고 지나다녀? 아니요. 어? 아빠 누워 계시면, 누워 쉬고 계시면 막 위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타놓고 다녀? 아니요. 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읽고 뜻? Who cheers? 얘 뜻은? 누가 환호하니? 헤이 또 설명할게. 예. 알았어. 한 400번 목표다 너는. 누가 다에서 얘를 보고 주어라고 하는데 얘가 궁금할 때는 네. 어? 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비동사가 여기 있더라도 만약에 그 관중들이 환호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고 싶었으면 네. 더 크라우드 안만 길어봤자 이처럼 생각하니까 그 관중이 네. 환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더 크라우드 is cheer ring 하면 누가 관중이 환호하고 있는 중이다겠지. 네. 그럼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데? 어떻게 묻는 문장 만들면 된대? Who cheers? 아이고. Who is cheers? 아 이렇게 한 거야 갑자기? Cheering. 어? Cheering. 내가 무슨 말 만들어 해서 누가 환호하는 중이니? 그 관중이 환호하는 중이다 이런 질문과 답을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지. 네. 얘는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 누가 환호하는 중이니 그 관중이 환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드는데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어? 어? 그냥 네 기분이야? 아니요. 어? 그냥 왠지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요.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아? 아니요. 배운 규칙은 다 필요 없어? 아니요. ING 원래대로 하면 얘가 일로 가야 되겠지.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할 때는 얘가 맨날 타놓고 가는데 못 타놓고 간다고. 얘가 뭐라서 문장의 주인이라서 주어라서. 오케이.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뜻은 내가 난 뛰어가서. 그리고 집어든다 그 방광이를. 오케이. 그러면 run and pick up the ba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달려가서 방망이를 집어듭니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을까? 너 뭐했니?
뭐 했니는 뭘 뭐 했니야 뭐 하니지. 오케이, 너 뭐 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do? 오케이, 뭐 맞는 게 없다 지금. 알았어, 그래. 여기 보면 누가 다 찾아보면 너는 한이지. 너는 한이 만들기 힘들면 네가 한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네가 한다. 네가 한다. 아, 유튜. 그러면 얘를 가지고 너는 한이라고 묻고 싶으면 묻는 do 말로 바꾸면 뭐? Do you do? 그러면 넌 뭐 하니는? What do you do? 이거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면서 동시에 하다시야? 어? 그냥 are you 하고 싶어 오늘은? 아니요.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했더니 I lear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at do you do? 했더니 I learn and pick up the ba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do. 그래서 do you do라고 묻고요. 네. I run 하다시 run 나왔고 pick up이란 하다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이 뜻은? 나는 배트보이다 야구 시합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영어로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아니 무엇? 넌 뭐니? 난 배트보이다. 그래서 What? 와. Is you?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얘가 what이 돼서 앞으로 갔어.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보면 여기에 묻는 말 보이지 않냐? 여기에 이 문장 나는 야구 시합의 배트보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비동사. 어,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묻는 말 만들면 되겠어? Are you? 그래, 너 뭐냐? What are you? 뭐라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했더니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그 다음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 뜻은?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케이, be a bad boy는 뭔 뜻이야? be a bad boy. 배트보이가 되는 것? 아, 그래? 아요? 그럼 being a bad boy는? 배트보이가 되는 중이 되는 것. 그럼 be a bad boy는? 내가 무슨 시에다가 뭐를 붙이면 어떻게 됐다. 뭐? 배트보이가 됐다. 그럼 be a bad boy는 무슨 시동어리야? 이름. 에이, 하다. be a bad boy의 뜻을 다시 한번 말해볼래? 배트보이가 됐다. 그럼 무슨 시동어리겠니? 뜻이 배트보이가 되다라며. 네. 뜻만 하면 제일 쉬운 시 아니야? 하다. 그래, 하다 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ing도 붙일 수 있는 거고 되는 중인 아니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둘 중에 뭐가 어울려? 되는 것. 헤이. 그래서 being a bad bo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먼저 써봐. 우리말로 질문. 무엇이 어려운 일이니? 네, 무엇이 어려운 일이니? 그래, 맞아. 그럼 얘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무슨 hard work? 그래서 순서가 지금 바뀌고 있어, 안 바뀌고 있어? 바뀌고
바뀐 것 같아. 여기 또 누가 밑에 문장 누가 다 표시해볼까? 누가? 네. 다 이렇게 돼 있네. 네. 얘가 궁금하대.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주어. 그럼 순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네? 네? 아니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잖아. 그냥 얘가 와수로 변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와서 붙었잖아. 뭐가 뭐 일로 갔냐? 아니요.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안 바뀐다고요. 네. 오늘 뭐 날도 더운데 뭐 나 뭐 테스트 하러 왔어? 아니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ard work? What is hard work? 했더니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냥 being a bad boy가 was로 바뀌었을 뿐이고 나머지 다 똑같아. 네. 왜 이런 일이 났어? 주어가 궁금한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오늘 다 못하겠다 야. 오늘 다 못하겠다. One day I carried a heavy box. 이건 다음 시간에 와서 프린트물 들고 와라. 들고 갔다가. 응. 나 이어서 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